모든 재앙은 과욕에서 비롯된다. 옛날 옛적에 바라나시의 브라흐만나타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어요. 그 나라에는 80억만 양의 금을 가진 대부호가 있었는데요. 그 대부호는 아들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자식을 인간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귀중히 여김으로 너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하고 살아라. 시간이 지나 대부호는 늙고 병이 들어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은 쾌락에 빠진 나머지 그 많은 재산들을 탕진하고도 모자라 많은 빚을 져 마침내 빚쟁이에게 몰려 쫓기다가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고 말죠. 사람 살려. 그때 강의 건너편에 황금빛 사슴이 그 광경을 보고는 강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하게 됩니다. 사슴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시오. 내가 차마 공경에 빠진 당신을 지나칠 수 없어 구해주었으니 부탁이 하나 있소. 사실 많은 인간들이 재물을 탐할 목적으로 내 몸을 원하고 있소. 절대 날 봤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약속할 수 있겠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남자는 사슴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왕은 곧 온 나라에 신비한 황금색 사슴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커다란 재물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대부호의 아들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국왕에게 사슴의 은신처를 알려주면 나는 다시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비록 사슴이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지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황금색 사슴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왕에게 달려가 사슴이 있는 곳을 고하게 됩니다. 왕은 곧 군대를 이끌고 황금색 사슴의 은신처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금색 사슴은 곧 자신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사슴들의 운명을 직감하고는 왕에게 달려가 간절히 부탁을 하였어요. 왕은 그 황금색 사슴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왕은 덕이 높은 사슴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슴을 배신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왕이시여, 어떤 인간들은 입으로는 맹세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크게 분노하여 그 대부호의 아들을 잡아 큰 벌을 내리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 과해지면 인간성을 잃게 되어 타락하기 쉬우니 자신의 탐욕을 늘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처음에 사슴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하였으나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급급해 남을 희생시키려다 도리어 더 큰 화를 입게 된 것이죠. 하루는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진실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모두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길고 긴 밤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만약 이 숲에 초목과 잎사귀와 가지들을 가지고 간다면 그대들은 그것을 보고 왜 내 것을 훔쳐가느냐 하고 묻겠습니까?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대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감각기관 역시 영원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시여,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면 집착해봐야 괴로움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원래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세상에 집착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열반, 즉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가에 나앉으라는 얘기일까요? 부처님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버리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의 자산관리에 관한 지혜도 엿볼 수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일을 잘하는 법을 배워 재물을 모았다면 그것을 넷으로 쪼개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부덕이는 생활비로, 두 부덕이는 이윤을 얻는 일에,
나머지 무더기는 만일을 대비해 비상금으로 저축하십시오.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일은 6가지로 농사, 장사, 목축업, 세를 놓거나 건축, 제조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에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은다면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듯 또 꿀벌이 꿀을 모으듯 재산이 불어날 것입니다. 재산이 불어나면 자연히 사람도 모이게 됩니다. 그들을 친형제처럼 거두고 이익을 적절히 나누십시오. 그렇게 되면 목숨이 다한 뒤에 천상에 태어나 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 탐욕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뿐 그것을 전부 버리란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정당하게 많이 벌어 그것을 이웃과 나누란 뜻입니다. 응예.